평론 하시는 거. 아, 이건 진짜. 카메라 앞에서 평론 하기 싫지만. 손만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 카메라 밖에서는 우리 남편하고 1년 반을 연애했어. 네. 네. 어. 근데 우리 남편이 1년 반 연애하면서도 손 한 번 안 잡았어.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1년 한 2개월인가 3개월 됐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겠대. 네. 근데 우리 집을 딱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절을 안 받는 거야. 절을 안 받는 거야. 어머나. 안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아빠가 나하고 10살 차이잖아. 네. 10살 차이면 그 당시에는. 그럼. 한 말도 안 하시고 된대. 그리고 서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가시네. 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탁 나오더니 나보러 좀 나오래. 그래서 난 졸랑졸랑 따라 나갔지. 따라 차에다 태워가지고 워클로 간 거야. 그럼 거기서 난 안 보낸 거야 집을. 어머. 이 이유를 들어봐야죠. 지금 우리 집에 안 보냈어. 아, 남편분이 남편분. 어, 아, 여기 있으래. 네. 근데 그때 워커일은 개인 집 같은 게 있었어. 맞아. 빌라. 나는 이제 거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진짜 조막한 집이고.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거 사다가만 주지. 네. 기사가 뭐 또 사오지. 그러니까 뒤따 먹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일 동안 있다가 그냥 방에서 우리 언제가 거기 고향이잖아. 우리 언제가 거기 고향이잖아. 아, 워터요. 워터일이 고향이에요. 워터일 호텔에 에스톤 하우스가. 야, 럭셔리하다. 고향이. 아니 그러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부모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식 하자는 거지. 혼전 임신 연예인 1호. 1호. 그렇게 뭐 포옹하면 안 찍을래요 했던 분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몰랐죠. 그러니까 상민이 너 이거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뭘 느꼈어? 나? 뭘 느껴? 이런 스토리를 듣고. 여자랑 그 만나고 사귈 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뭐 돈이요? 아,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근데... 정성과 분위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장소는 워커일이에요. 돈을 좀 써야 돼요, 돈을. 돈을 좀 써야 돼요. 내가 거기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야. 아이고, 뭐 나랑 뭐가 달라요, 당신이? 저기 어르신. 아니, 얘기가 연결이 안 돼.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 왜?